안녕하세요.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건강관리 관심이 많으시죠? 저 또한 PT와 식단관리를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도했다가 의지 부족으로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희 직원분들만 봐도 헬스 6개월 끊었다가 6일도 못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6일 가고 회원권을 완전히 잊은 거죠. 헬스장 다니시나요? 여기 계시네. 잊으신 분 여기 계셔. 그런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저 박과장이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건강은 챙기고 보험료는 낮추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보험사 측에서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고 그로 인해서 손해율 하락 유도를 하고 건강관리 서비스업 진출 등의 보험산업 성장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우리로선 아쉬울 게 없겠죠? 으스무 등의 보험사의 상품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오징어 게임 아닙니다. 어디인지 물어보셔도 절대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점 그냥 정보만 가져가세요. 먼저 이응 보험사의 상품 중에는 걷기만 해도 보험료가 할인되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만 보를 걷는 목표를 정해주어서 달성한 개월수를 기준으로 월보험료의 일부를 축하금의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특정 웹에서 체력을 인증하면 월보험료의 최대 1.5배 혹은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전체 보험료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세요. 난 차로 출근하는데? 기껏해야 1000보밖에 못 걷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관련해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옷 보험사에서는 건강검진만 받아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장 최근의 건강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지수 및 체질량 지수가 정상 A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가 10% 할인된다고 합니다. 또 수치들이 정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만 확인되면 5% 이상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는 비흡연자 혹은 금연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분들에게 19%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건강이 안 좋으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돈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라는 것 아시죠? 강한 의지로 건강한 삶을 살아보자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보험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